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왔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야, 이거 주소하라. 오자마자 심상치가 않다. 아, 야, 잠깐, 야, 이 새끼 한번 들어오신다. 야, 신발 좋아 보이네. 형 한번 신어볼게 이거. 야, 왜 요즘 너 배용준인 척 하냐? 한번 신어보자 형. 야, 좋다 신발. 야, 민규. 응? 딱 너 건데? 야, 좋다. 야, 옷이 그게 잠깐 줘봐. 아니 내 생일 3월인 거 어떻게 알았어? 줘봐, 이거 보자. 야, 이거 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완전히 민규 거다. 민규가 훨씬 더 잘 어울려. 네. 올드하네. 그냥 버릴래 이거 그냥. 이거 필요 없어. 그런 건 소지품이죠. 아니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다 소지품. 너 요즘 너 나 닮았다는 댓글 많이 달리잖아. 맞아, 댓글 너무 많이 달려. 왜 너 하는 거야? 야, 너 내일까지 그 성형외과 가서 얼굴 싹 다 갈아엎어. 아이 참. 아니 왜 쓰빼다 요즘 없는데 이게 형 줄 수 있어? 당 떨어져. 야, 게임으로 간식 내기 하자. 어때? 아, 네. 야, 좋지. 야, 공평하게 너네 대표로 너가 하고 우리 대표 내가 하고. 네가 게임을 게임으로 해서 진 사람이 사는 거야. 갑자기 시작된 간식 내기 게임. 아, 네, 진짜 공평. 네. 오른쪽 왼쪽만 있어. 네. 디비 디비 딥. 야, 잘해. 민규, 내가 이런 게 감이 진짜 좋다니까. 누워봐, 형이 도와줄게. 해줄게, 해줄게. 하나, 둘, 셋. 나 믿고. 이렇게 위로. 하나, 오케이. 잠깐만. 전화 온다. 잠깐만. 여보세요? 아, 나 지금 놀고 있어? 아, 운동? 알겠어. 잠깐, 경민아. 예, 예. 나 뭐, 하나 생각나는데 부탁 하나만 해. 친구 중에 이번에 결혼한단 말이야. 네. 근데 너 영상 너무 재밌게 봤대. 이번에 친구라고. 그래서 축하 영상 하나만 좀 부탁하라. 당연하다. 경민 씨의 첫 축하 영상. 네. 근데 선우님 결혼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야. 존나 재미없다 이제. 이게 재미가 없는데? 좀 살려야 될 것 같아. 재미가 없어. 야, 이거 닭주 찍는 거야? 누구 죽어서 찍는 거 아니잖아. 축하하는 날이야, 축하하는 날. 어쩌지, 너 왜 이렇게 감이 없냐, 경민아? 나만 없어, 고양이! 나만 없어, 고양이! 그게 재밌냐? 숨겨왔던 마지막 필살기도 불합격이다. 야, 눈을 왜 이렇게 붙고 있냐? 야, 재우야. 예, 재우야. 예, 우리 그 섀도우 복싱 한번 해보자. 우리 맨날 이렇게 막 치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거요? 이렇게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 우리 장난. 너 나한테 쳐. 이제 내가 너 쳤으니까. 제가요? 빨리 껴. 야, 재우야. 위험한 거 같은데? 대형 사고가 나버렸다. 원래는 잘 안 늦는데 그래도 뭐 때문에? 저 어제 롤 승급전 어제 골드 올라간 거였어가지고. 아 진짜? 아 그 죄송합니다. 괜찮아. 나도 저번에 오버워치 경쟁하던 데 지금. 아 너도 똑같이? 아니요, 저는 그 장소 섭외랑 이제 사람 구하는 거 그게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새가지고 이제 다 구해서 내용 정리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 정리 다 해가지고 완성했어요. 갑자기 멱살을 잡힌 경민 씨. 내 눈 똑바로 봐. 내 눈 똑바로 봐. 아프해. 이거 아니라고 하냐? 응? 그런 거에도 근무의 수당 안 나와 이씨. 죄송합니다. 사실 그런 걸 늦지 마라. 예.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난 걸까? 오늘의 첫 끼는 짜장면이다. 너희 부먹이야 찍먹이야? 저 찍먹입니다. 저도 찍먹입니다. 예. 난 부먹. 야, 아니 군만두 마지막 남은 건 선배님한테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왜 그래? 아, 괜찮아. 쪼가해도 그랬어. 야, 됐어. 먹는 거에 뭐 선후배 그런 게 어딨냐? 뭐 그냥 경민아. 아이씨, 이상한 분위기 만들고. 알겠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네! 단무지 하나 남았는데 이 새끼가 단무지 하나 남은 걸 왜 처먹고 있어?
새끼가! 죄송합니다. 그랬냐? 내 눈 똑바로 봐. 안 보인다. 내 눈 똑바로 봐! 이거 안 보입니다. 청소요! 어여! 급기야 청소기로 배를 공격해버리는 성호 씨. 아, 좀 죄송한데 진짜. 너희 틱톡 해?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 틱톡이에요? 아, 틱톡 한번 해봐. 재밌어. 아, 틱톡 한번 해봐. 아, 네. 아, 저는 못하겠어요. 에이, 아니야. 야,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것도 하고 해야지. 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잘한다. 아, 제가 알겠어? 응. 부끄러워하는 경민 씨. 재밌는데? 그때 재우 씨가 나섰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되냐? 아니지. 그럼 뭐 수익 창출 났으니까. 나 뭐 유튜브고 틱톡이고 다 키우고 싶지? 내 눈 똑바로 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 죄송합니다. 나디니? 아닙니다.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더블비 방송 시작 전 휴식 타임. 민규 씨가 경민 씨를 불렀다. 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네. 형이 좀 어려운 부탁인데 뭐 하나만 해도 될까? 아, 네네. 형이 지금 손이 부족해서 그런데 네. 왼쪽 코 좀 봐주라요. 왼쪽에 코. 형이 지금 손이 없잖아. 이렇게. 아, 그렇게 좀 봐줘. 아우, 괜찮아. 살살. 아, 그렇게 살살 파. 이렇게. 졸음을 이기지 못한 경민 씨. 결국 야. 사고를 내버렸다. 야. 네? 뭐하냐? 이 방금 손가락 뭐야? 아 죄송합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아니 코딱지 판선 방금 여기 넣은 거야? 아니요. 왜? 아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아 잠을 못 자서 피곤해? 네. 피곤해? 조금 피곤해. 피곤해? 예. 그럼 잘래? 피곤하니까. 자도 됩니까? 아. 경민아, 어때 잠 와? 어? 졸리다며 자고 싶다며. 형이 재워줄게. 형이 재워줄게 나. 어? 나 가라. 평생 가라. 형이 그냥 재워줄게. 어? 잠아? 형민아 잠들었네. 결국 소원을 이뤄주는 민규 씨. 야 재호야. 예. 형이 만약에 틱톡 귀여운 거 영상 올리려 하거든. 틱톡 말씀이시죠? 어떤 게 좀 귀여운 건지 좀 한번 봐봐. 네네.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게 좀 별로가. 오케이 다른 거 오케이. 예. 나만 없죠 고양이. 나만 없죠 고양. 죄송합니다. 씨발 새끼야. 그도 재밌는 방송에 방송. 드디어 시작된 더블비의 방송 시간.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아 효리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잠깐만. 큰 형님 지금 큰 손 형님 야 미션 들어왔는데. 뭐 어떤 거야? 야 노래를 부르면 별풍선 만 개를. 야 미쳤어. 만 개? 야. 야 좋은데. 야 노래 바로 불러. 잠깐만. 근데 왜 얘들아 왜? 왜 왜? 안 들린다고? 야 경민아, 경민아 네. 와서 이거 좀 해결해봐라. 이거 야 만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야, 우리 잘 잠깐만 잠깐만 자. 아니 마이크 세팅 잘못됐나? 아 네. 형이나 나와있어. 확인 한번 해봐. 아니 이거. 잠깐만. 종료 버튼과 함께 별풍선 만 개도 날아가 버렸다. 하나, 정신해. 솔직히 이건 맞아도 싸다. 재우야, 재우야. 예. 너 저번에 연기하고 싶다며. 그냥 저번에 그냥 지나가던 말로 한 거였어. 아, 뭘 지나가듯이 해. 네. 하고 싶다며 진지하게. 그럼 살짝 보여줘봐 대사를. 그 관상의 이정재. 이정재. 예, 이정재. 이복의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니 재우야. 예? 성대모사 하지마. 대사에 집중을 하란 말이야. 이 대사에 집중을. 이복의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넌 이게 잘했다고 생각해? 제발 집중 좀 해봐. 집중 좀. 국어책 읽지 말고. 이복의 관상. 웃음이 터져버린 재우 씨. 아 죄송합니다. 웃어? 아 민망해가지고. 연기가 장난이야? 야 연기하는 순간 여기가 무대야.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이야. 다시 심기일전 해보는데. 이복의 웃겨? 연기가 웃겨? 어? 영원히 웃겨줄까? 응? 영원히 웃겨줄까? 내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야 빨간 마스크 되게 야 경민아. 네. 꼴 보기 싫지? 아니요. 아니, 솔직하게. 아니 진짜. 아니. 솔직하게 네가 맞장감 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아 제가 질 것 같습니다. 야 뒤에 통
덩치가 이런데 네가 어떻게 줘? 솔직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 아, 솔직히 한 손으로도 이길 것 같긴 한데. 그치, 좀 꼴보기 싫지? 조금 재수없지. 그치? 야! 얘가 너 재수 없대. 네? 존나 그냥 돌멩이로 찍어버리고 싶대. 마찬가지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함정에 걸려버린 경민 씨. 때려볼래? 제가요? 어. 다 마우스 쓰고 있어. 어떻게 선배님 때리면 아, 다 마우스 쓰고 있어.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민욱 씨. 이 순간 스피드를 이용해서 배를 때려주는 거. 쳐주고. 야, 이런 느낌. 아니, 괜찮아. 한번 대봐? 타격까지. 오케이? 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 넘어가 때려. 이거 막는다? 예. 진짜 막는다? 어? 타격. 타격. 결국 웃음이 터지는데. 본인이 터져버렸다. 오, 타격. 치고. 한편, 절권도로 자랑을 하고 있는 병일 씨. 오. 민욱 씨와 재우 씨를 보고는 가서 네. 민욱이 뒤통수한테만 때려라. 네? 이 절권도 하는 사람들은 순간이 속도가 장난 아니라 피할 수 있어. 빨리 때리고 와. 진짜요? 나 믿어. 빨리 때려. 그걸 또 진짜로 때리는 경민 씨. 아, 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야,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야, 그렇게 때리면 어떡해. 아, 미쳤네 이거. 아니야. 아, 진짜 가자. 웬일로 그냥 넘어간다. 갑자기 지환 씨와 진우 씨가 싸움이 붙었다. 맞아? 가만히 지켜보던 도혁 씨도 참전. 와, 야, 이거 앞도 뭐냐? 와, 야, 이 새끼 아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야, 나 뒤끝. 재우 씨를 담가버리려고 했던 모양이다. 아, 나 실수. 내가 이걸 부지고 있었네? 어? 와. 네가 아까 실수한 것처럼. 자기랑 부딪혔던 재우 씨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도혁 씨. 복수가 실패한 게 많이 분한 모양이다. 야, 웃기냐? 아닙니다. 야, 봐준 거야. 제대로 하면 너 1초 컷이야. 봐준 것도 웃고 있네. 야, 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니네 둘이 팀워크 만장도도 나한테 기싸라 붙네. 나 존나 쎄. 어? 싸움이 터지기 일보 직전. 또 그러면 지원 씨가 저버렸다. 재우야 맛있니? 네, 맛있습니다. 우리 이쁜 후배 선배가 한잔 따라줘야지. 아, 예. 야, 받아. 야, 보기 좋다. 자, 선배님 술잔에 정체모를 약을 투여해 보는데 우리 이게 무슨 약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새끼 눈치 장난 빠르네. 아니야, 너 너무 대놓고 드셔가지고 그냥 터먹어. 뭐 나한테 틀린 거 도저히 재우 씨를 살려보낼 생각도 없어 보이네. 야, 경민아, 이리 와. 네. 아, 나 몸 좀, 나 발부터 좀 주물러볼래? 아, 뭔가 전체적으로 뻐근하네. 아니요, 아니요. 경민 씨가 발 마사지를 해주는데. 왜요? 나 원래 이런 소리를 내. 한의학과 도수 치료 받는데 사람들이 딴 거 하는 줄 알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눈치셨네요. 다리는 왜 벌리고 있는 걸까? 아, 야, 머리. 아, 뭔가 좀 안 시원한데? 좀만 더 세게 해볼래? 더 세게? 응. 왜 이렇게 손가락에 힘이 없냐? 좀 더 남자답게 좀 해봐, 세게. 야! 씨발 새끼야! 돼지 두루치기를 당해버린 경민 씨. 야, 재우야, 나 네? 톡톡 프로필 사진 바꾸려고 그러는데 사진이 골라줘. 네. 뭐가 나? 아, 진짜 둘 다 괜찮은데 이게 고르기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선택장애라서 못 고르겠어. 저는 오른쪽. 왜냐하면 금발이랑 배경색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보고. 그럼 왼쪽은 못 생겼다. 아니야, 둘 다 괜찮은데 갑자기 급작이를 시전한 슬기 씨. 아니요, 선배님.
있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나 못생겼다고 나가 뒤지. 아니 나가 뒤지라도 씨발 새끼가. 아, 나 성형 수술할 거야. 아이고 씨발 솔직하게 말하면 어떡해 개새끼야. 나 못생겼으면. 어? 경민아! 일로. 네. 요즘 웹드라마 오디션 보거든. 아 진짜요? 어, 연기 좀 같이 맞춰줘. 아 상대 역을 해달라고. 아 예예예. 네, 네, 네. 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아 뭔가 좀 별론데? 야 한 번만 더 맞춰봐 한 번만. 아 아 예예예. 네, 네, 네. 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그럼 좋았는데 좋았는데 뺨이 살짝 아쉬웠던 한 번만 하면 진짜 마지막 마지막. 네네네. 네. 괜찮지? 아니요 예. 네, 뭐야? 어 괜찮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아 좀 너 어때? 난 좀 변화했던 것 같은데. 전 괜찮은 거 같아.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아 나 진짜 붙어야겠 진짜로. 알잖아 알잖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네가 문제인가? 네 볼이 문제인가? 봐야지,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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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무릎 깨진 것 같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머리 일어나겠어. 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 너 되게 힘이 세다. 아이, 무슨 소리세요? 어깨도 좀 넓은 거.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아이, 부끄럽게. 지금 씨발로라! 네? 씨발로! 갑자기 납치하지 마! 어? 뭐 납치해요 뭐 나.. 아 씨발 이거 모텔 앞이야! 아 씨발 어디가 손쉽게 매니저들을 제압하는 선영씨 작은 고추가 맵다. 악플을 실감나게 읽어요. 뭐 우리 상처받고 이런 거 실감나지 레이디 액션이 악플 읽기를 하려는 모양이다. 자 오늘은 저희 레이디 액션이 저희 처음으로 악플읽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좀 약해져서 저희 악플을 대신 읽어줄 대신맨 대신맨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악플 읽겠습니다. 어, 네. 임선영 화장 안 하면 딱 봐도 못생겼는데 진짜 존나 이쁜 척하는 거 역겹다. 그냥 화장 지우면 존나 못생겼겠지.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 사실이 아닌데 선영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데 사실 어. 이 정도는 쿨하게 임슬기 개씨발년 존나 아니 괜찮아 계속해. 괜찮아 괜찮아 계속해도 돼요? 어 해도 돼. 위험을 감지한 재우씨 임슬기 개씨발년 존나 야 이게 쌍년아 왜 때리세요? 쌍년아 지금 뭐하는 거야? 이럴 거면 왜 악플 읽기를 한 걸까? 아, 안 돼! 난 진짜 안 돼! 선배님! 응? 저랑 사귀어주세요! 재우 씨의 용감한 고백! 사실 나도 반응이 나쁘지 않은 듯한데? 야, 최재우 쟤 저 병신 새끼야! 뭐야? 도저히 들어가기 싫은 비주얼이다. 들어가. 이거 열심히 했어. 이거 먼저. 이거 먼저 가. 들어가. 무언가를 봤는지 도망치는 매니저들. 팔 부셔, 팔 부셔. 먼저 부셔. 야, 여드름 괴물. 아니 방 들어가봐. 아니 여기 방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들어가냐? 내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서 치마 족대로 못하려고. 안 돼. 들어가. 아, 빨리 들어가. 재훈 씨를 강제로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원래 귀신 믿는 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데 아 그래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 뭐 노숙자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흉악범 같은 거 막 여기 폐가에 막 있는다는 소리도 있고. 갑자기 울리는 재우 씨 핸드폰. 준 선배한테 전화 온 거야 이거. 아 짜증나 진짜. 예, 선배님. 왜 안 받으시는데? 아, 이렇게 정준 선배, 나 우리한테 장난치려고 이것도 벨소리 바꿔놨네. 야, 야, 가보자, 가보자. 아, 선배님 진짜. 어디 갔다 왔어? 아, 잠깐 인터뷰 했다고 하는데 나 장난 좀 치지 마요, 진짜로. 아, 아까 그 벨소리 이제 착신하리 보고만 바꿔놨지 않습니까? 아까 선배님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전화해본다. 이 전화해서 아니면 뒤진다. 아이, 장난치고 진짜 내게 걸겠습니다. 영준 씨가 재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진짜로? 전화 걸고 있거든. 그렇게 배부른 식사를 마치고 일어난 매니저. 계산 해주셔야 돼요. 계산? 네. 우리 가족 아니야? 야, 내가 존경하는 선배가 가족끼리는 뭐 공짜라고. 아니 뭐야? 가족끼리인데. 어, 가족끼리인데 밥 먹어? 엄마한테 돈 주고 밥 먹냐?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반박을 못하는 더블비. 마지못해 매니저들을 보내줍니다. 빈아, 빈아. 일단 손님으로 왔지만 거기 지나가면 다시 피드로 들어가는 거 알지? 갑과 을은 언제나 바뀐다. 잠깐만, 손님 안 나가십니까? 일단 나가셔야. 네, 저희 손님 말해야 돼서. 네, 조심하세요. 간다. 안녕히 계세요. 이리 와. 죄송합니다. 가불이 바뀌자마자 매니저들을 담가버리는 더블비. 결국 근본은 바뀌지 않는가 보다.